로체체 즐거운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일 준비 됐죠?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 예, 리나, 테라예요. 자, 오늘은 홍대에 놀러 왔는데요. 자, 그럼 먹방지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루체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레이션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홍대에 있는 KT 원식당에 다녀왔어요. KT에서 뭐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요금제를 소개하기 위한 이런 식당인 것 같네요. 식당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서 농구도 하고 열심히 놀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네, 여기 들어오니까 에메랄드 비치색이 정말 이쁘게 잘 꾸며져 있죠. 네, 여기서 라이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은 모든 게 무료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 지정석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메뉴를 골라와야 돼요. 여기는 점심에는 디저트 카페, 저녁에는 맛있는 스파게티들이 있대요. 오렌지 주스가 잘 안 나오네요. 아빠가 살짝 들어서 잘 나오게끔 도와줬답니다. 여긴 뭐 방울토마토부터 해가지고서 뭐 치즈케이크 등 디저트 카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밥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간식거리가 여긴 없네요. 어쨌든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뭐가 있느냐? 바로 컵라면. 네, 컵라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덮밥류, 네,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데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먹으면서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끝나고 나서는 홍대 놀이터에 있는 프리마켓에 놀러 갔어요. 네, 프리마켓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든 것들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현실로 만든 팔찌. 진짜 이쁘지 않나요? 네, 테라도 여기서 구경도 많이 하고 루피나도 이것저것들 많이 봤어요. 네, 테라가 본 것은 바로 이 걱정인형. 예, 여러분들 되게 이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 물결처럼 움직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저거는 전부 다 고양이 나무 인형이랍니다. 되게 귀엽죠? 그거 말고도 유리구슬로 만든 네, 반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무슨 아프리카에서 조각을 한 것 같은 모양인데 과연 무엇일까? 네, 커피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네, 루피나랑 체라도 체험을 했어요. 체험비용이 4,000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했답니다. 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가시면은 이 길거리 공연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길거리 공연을 보고 나서는 네, 장난감 파는 곳으로 갔어요. 철회보다 더 키가 큰 건담. 이거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프린트해 준 건데 네, 제 구독자가 지금 98,489명 표시가 됐네요. 다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일단 두 장을 골라야 돼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SNS 사진을 한번 뽑아보세요. 진짜 이쁘게 나와요. 네, 이상한 곰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는 테라. 여기도 이상한 곰이 크게 있네요. 야, 진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곰 옆에서 테라는 계속 떠나질 못하고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만지고 있네요. 그러다 결국 네, 똑같은 표정을 따라했답니다. 네, 여기는 과연 무엇이 파는 걸까? 뭐 게임도 팔고요, 장난감. 이거는 몰랑이 아닌가요? 몰랑이 진짜 귀엽죠? 네, 이상한 곰 쿠션을 가지고서 가면처럼 쓰고 있는 체라와 루피나.
이번에 이동한 곳은 어디냐? 라임 프렌즈 샵이에요. 이 라임 프렌즈 샵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갔는데요. 과연 여긴 뭐가 있느냐? 바로 짠!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방탄소년단 BT21 이런 캐릭터들이 잔뜩 있어요. 이 캐릭터 기반으로 해서 쿠션, 뭐 액세서리, 지갑 등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러면 꼭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구경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파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선풍기도 있고요. 뭐 스케이트보드 등등 정말 재미난 제품들을 많이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지하로 가면은 커피숍이 있답니다. 커피숍에 가면은 이 방탄소년단들이 그린 캐릭터가 이렇게 되게 크죠? 큰 모형으로 있어요. 솔직히 루세치 아빠는 방탄소년단이 그린 이 캐릭터의 이름들을 정확히 다 모르겠는데 팬분들이 가시면은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옆에 가서 같이 포즈대로 같이 사진도 찍고서 놀면 좋겠죠. 네, 루피나가 팔을 벌리고서 이 캐릭터와 같이 포즈를 잡았네요. 여기는 그림들도 있고 이렇게 네온사인도 있어요. 와, 네온사인 진짜 이쁘죠. 네온사인 앞에서도 여러분들 꼭 인증샷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루피나, 체라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홍대에 왔으면은 저희가 즐긴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